주식회사 랜드로드는 ICT 기술과 융합되는 환경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벤처기업입니다. 랜드로드는 비전무용 저감시설 중 IoT를 이용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업계에서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스마트시티 수질 환경보호에 적용 가능한 4차 산업 융합 신기술로서 한국도로공사, 국토관리청, 기타 산업단지, 주택단지, 건설사 및 설계사로부터 50%에 가까운 저감장치 공사 및 절감과 편리한 유지관리 성능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제품이 랜드로드의 스마트 비전무용 저감 시스템 로드레인입니다. 로드레인은 도수로 및 빗물받이에 소켓형으로 간단하게 설치함으로써 협착물부터 미세 분진까지 여과하고 강우 발생 여부와 오염물질 포집량을 센서로 감지하여 IoT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PC나 스마트폰으로 유지 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. 로드레인은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저렴합니다. 기존 장치 대비 설치비를 30% 절감시킬 수 있고, 부지 매입비와 토목 공사비를 포함하여 최대 50%까지 절감시킬 수 있으며, 유지관리 비용은 필터만 교체하기 때문에 최대 80% 정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설치가 쉽습니다. 기존 배수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삽입해서 5분 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. 세 번째로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. 청소차 및 펌프카와 같은 장비가 불필요하며 필터 교체만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IoT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알람을 받고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 도심 홍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여름철 집중호우에 도심 홍수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토사, 낙엽, 쓰레기의 퇴적으로 관로가 막혀 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빗물 유입구에서 오염물질을 바로 여과하기 때문에 관로가 막히는 현상을 최대한 지연시켜 배수 문제로 인한 홍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환경을 보호합니다. 수질 오염은 공장 오폐수 농도보다 4배가 높은 비점 오염이 주 원인입니다. 협착물부터 중금속, 타이어 분진과 같은 미세 오염물질까지 여과하여 수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랜드로드는 국내 특허 두 건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창업 이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하루하루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정보통신 기술에 발맞춰 랜드로드는 더 편리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품에 적용시켜 나아가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